군함도 이제 일본어로 하면은 하시마라는 곳이 재작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분통이 터질 노릇이잖아요. 영어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저의 의지만 뚜렷하다면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. 탈출 스토리는 그 섬의 사진을 탁 보는 순간 떠오른 거였고, 저는 그게 이게 거대한 그 감옥 같았거든요. 끔찍하지. 피가 끓지. 그러니까, 야. 국민으로서, 아, 이런 것도 역사를 정말 몰랐다는 거에 제가 좀 부끄럽기도 했고. 역사가 주는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육체적인 고통보다. 너무 마음도 아프고,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.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. 네,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았어요. 절박함만 있어도,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영화를 잘 만들죠. 소재가 주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체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몸이 어딘가가 멍들어 있고 닫혀 있고. 이게 촬영이니까 이 정도 많이 이게 실제라면 어땠을까? 그 숨통 막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. 화면을 볼 때는 정말 울컥한 점이 너무나 많았어요. 저희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그 고통들을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.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이 빨리 알았으면 좋겠었고. 이 영화가 뭐 대한민국 만세, 뭐 나라를 위한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고 있었지? 근데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. 보시는 분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그 책임을 쓰고 한 번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